이슈 뉴스. 하법 5개 국어 마스터 안젤리나 다닐로바 미모 사투리까지 반전 뇌생녀 해피투게더 4. 방송 캡처. 헤럴드 팝는 김나율 기자. 러시아 모델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반전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28일 방송된 이 해피투게더 4에는 외국인 특집으로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모델답게 예쁜 외모와 늘씬한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길을 걷다 보면 한국인들이 저를 보고 예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부끄럽다고 고백해 부러움을 자아냈다. 현재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모델로 활동 중이다. 그는 러시아에서는 일반 대학생이었다.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끔 아르바이트 모델로도 활동했다고 밝혔다.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려 5개 국어가 가능한 뇌생녀이기도 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예전부터 언어공부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가 할 수 있는 외국어로는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세르비아어가 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각국 언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남다른 능력을 자랑했다. 최근 안젤리나 다닐로바의 관심사는 사투리였다. 5개 국어도 모자라 사투리까지 마스터하고 있는 그는 와, 이 무겁다 아이가 라고 말해 패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오빠야 라고 애교를 부리는가 하면 쌈디한테 배운 까리한데 를 쓰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외모부터 지성, 반전 매력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안젤리나 다닐로바에게 시청자들은 푹 빠져버렸다. 안젤리나 다닐로바의 숨겨진 예능감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예능에서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POPNEWS@ERALDC